코스피와 코스닥 0.96% 각각 코스닥은 1.52%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현재 보면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뭐 공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살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시장에 알려진 우려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금리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넘어갔는데 경기 침체 우려 관련된 거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소비 품목의 상승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주가 지수 하방을 누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CB에서 유럽에서 통화 정책 차별화로 달러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달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는 고금리에 고물가에 그다음에 고환율 세 가지 삼중고로 갖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자이언트 스텝 하기는 좀 어려서 한미 그 금리의 역전차 역전 현상도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적인 악재 부분만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처럼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나 금리 때문에 계속 하방으로 나오기는 하방 방향성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으로 역사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과거 부채 비율이 107% 정도로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더 여기서 가파르게 미국처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긴 좀 어렵다.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선반영하는 건데 기업의 실적을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계속 낮춰야지 여기서 더 이상은 이제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반등의 트리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실적 추정치를 생각보다 애널리스트가 낮추지 않고 있고요. 네. 네, 좀 더 추정치를 이제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낮추면 거기서 반등의 트리거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실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지금 2분기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보다는 2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상보다. 네. 네. 전체 실적이 빠지는 게 언더가 뭐 10% 언더로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적 나오는 걸 체크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지금 70조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 때문에 팔고 있지만 이 환율 파는 게 우리 2분기 기업 실적 나오는 거 그다음에 네. 환율에 조금 진정세가 되면 오히려 외국인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최근에 연일 선물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순매수하는 걸 봤을 때 앞으로의 그 시장은 그렇게 하방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기업들 별로 실적이 차별화되는 업적으로 최대한 종목을 압축하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서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도 십분 이해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좀 선별할 때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때쯤 어떤 종목들 위주로 골라내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압축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하향 조정을 해도 컨센을 상회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업종을 보면 최근에 잘 나오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 있고요. 자동차. 네, 자동차 업종이 있고 뭐 화학, 그다음에 철강, IT는 다 지금 안 좋습니다. 네. 사실 안 좋은데 최근에 보니까 재밌는 특징이 뭐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 근 2주 동안에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맞아요.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도 강하죠. 네, 바이오 상당히 강하고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중에 소위 말하는 신약 개발, 임상에 대한 기대감 말고 실제 숫자가 찍히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좀 헬스케어 쪽에 가까운 바이오 회사들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수급이 들어오는 점에서 바이오 관련된 회사 중에 대형주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 CMO, 위탁 개발 생산하는 업체, 그다음에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일반 의약품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좀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들은 국내에만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의약품 관련된 회사들,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들이 일종의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띠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또 동시에 매수를 해주는 종목들 위주로 긍정적으로 좀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물론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연속성이 있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꾸준히 좀 우상향할 거라고 보세요. 네, 연속성이 있으려면 이제 분기별로 2분기 외에 지금 이어지는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잘 나와야 될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급의 연속성인데요. 외국인의 지금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추세라는 게 무서운데 지금 들어오는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쉽게 꺾일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수급의 연속성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들어오는 양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바이오 같은 종목들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는 아까 좀 힌트를 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전까지 체크포인트로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대표님께서 저 오늘 또 아침 방송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어떤 또 매매 스타일이신지 제가 몰라서 혹시 이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혹시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두 종목 준비했는데 네, 네. 역시 자동차의 대표적인 건 현대차랑 기아차가 있는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기아차가 훨씬 좋고요. 특징적인 게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를 팔 때 옛날에 현대기아차 굉장히 좀 저가라 인식이 뭐 그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인센티브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거의 70% 넘게 감소해서 굉장히 기아차도 고마진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 판매 지역이 지금 북미하고 유럽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에서 인센티브 적게 주면서 판매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차는 약 1년 정도 아직도 그게 있거든요. 근데 신차 관련돼서는 이 자동차가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 임의 소비재가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는 있는데 기존에 원래 살려고 했던 수요가 꺾인 게 아니고 대기 수요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최소한 내년까지는 유지된다고 본다. 대기 수요로 봤을 때.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가 현대차보다 훨씬 실적 모멘텀이 좋고요. 여전히 PER은 6배 미만이다. 아니야 다를까 기아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간 실적으로 보시면 한 연간 80조 매출에 이익단에서 한 7조까지 찍힐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아가 이익률 측면에서도 현대를 좀 압도하고 있다. 기아는 연 이익률이 한 8.8%까지 나오기 때문에 현대가 한 5%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아 모멘텀이 있고 기아도 당연히 전기차 신종 신상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EV6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EV6 관련돼서는 계속 글로벌적으로 판매량 추이가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점유율로 한 6% 정도 수준이니까 충분히 뭐 15%까지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기아도 전기차 많이 팔면 당연히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P와 Q가 동시에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파는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어서 자동차 중에서는 부품주보다는 완성차가 오히려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재주가 탑픽인데 자동차는 이 완성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 네. 궁금해지는데 혹시 필러 맞아보셨나요? 아, 필러요? 네. 근데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뿌띠 시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약간 중국에서 이 정식 허가를 아니고 그레이 마켓이라는데 그런 데서 더 굉장히 많이 성향했는데 예, 예. 이 바이오플러스라는 회사를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이 필러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하는 필러계 명품이라고 프리미엄 필러를 굉장히 잘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프리미엄 필러라고 하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필러에는 가교제가 들어갔는데 가교제가 좀 인체에 좀 무해하고 그 필러를 맞았을 때 이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좀 고정 유지해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술적 특성이 아주 차별화된 프리미엄 필러를 팔고 있는 회사인데 네. 최근에 중국의 그 하이낭 약품 감독 관리국에서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까지 중국 본토까지 이 특별 수입 허가를 통해서 그 FDA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중국 외에도 매출처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다변화되고 있고 전체 연간으로도 실적이 매출단에서 50%, 영업이익단에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50%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공모가가 31,500원 정도인데 공모가 여전히 밑에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중국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매수세를 봤을 때 이 지금 바이오 플러스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3만 원 밑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자녀들한테 무증했거든요. 50만 주씩. 네. 그러니까 보통 자녀들한테 무증하는 거 보면 자기네들 회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싸다고 생각해서 그 시점에 무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는 또 무증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갖고 있어서 실적과 무증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 다변화 이게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좀 바이오 플러스도 작은 회사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4천억대 회사들 요 1000억대에서 한 8000억 미만대 회사들이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가격대는 좀 3만 원 밑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